해외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찾아보다가 저 같은 경우는 비자 준비가 가장 복잡했어서 구글링을 열심히 하면 많은 파티 정보를 얻기도 했고 만약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관부를 추천드릴게요. 이강인과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도 2학기에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로 파견 예정인 한가미 환경공학과 김예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학년도 1학기에 스페인 비고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산업경영공학과 장혜림입니다. 예솜님, 저희 오늘 왜 만났죠? 네, 다음 학기 파견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 중인 저와 미리 파견을 이미 다녀오신 혜림님이 함께 교환학생을 준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가볼까요? 우선 저는 교환학생이 제 대학생활의 로망이었어요. 그래서 새내기 겨울방학부터 기토를 준비하게 되었고 결국에 3학년 1학기에 파견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저도 혜림과 비슷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해외 대학에 대한 로망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으로서 해외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찾아보다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전공은 한국에서 공부하지 않다는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쉽게 여행할 수 있는 유럽을 제 파견지로 선택을 하였고요. 저는 어렸을 때 스페인어를 조금 배웠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스페인을 제 파견지로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산업공학을 지금 전공을 하고 있는데 막상 파견을 나가보니까 스페인과 한국에서 배우는 산업공학이 살짝 달랐어요. 그래서 스페인의 경우는 그 앞에서 한 달 동안 국제교류팀 선생님과 교류를 하면서 수강신청을 정정하고 졸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저는 한 달 동안 충분하게 여러 수업을 듣고 저에게 딱 맞는 수업을 맞춰서 수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한 번쯤 생활하고 싶어서 미국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기상학 관련 수업을 듣고 싶어서 플로리다 주립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가는 파견학기에 제가 원하는 수업들이 잘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커리큘럼을 확인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은 수업 커리큘럼을 잘 확인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파견학기에 해당 수업이 열리는지 및 청순한 요건들을 잘 채울 수 있는지 등을 잘 확인하시고 수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선발 전에는 A4 한 장 분량의 수학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지원 동기, 나라 및 학교 선정 이유, 그리고 파견교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얻을 수 있는 것 등을 적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래 절차 중에서 어플리케이션 절차 또한 우리 학교 국제교류팀과 소통하면서 제출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어플리케이션 단계에서부터는 파견교와 학생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학연교에 이제 성적표, 그리고 여권 사본, 그리고 소필 성적표 등을 보내게 되고 이후에 학연교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게 돼요. 이때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여부에 관한 메일을 받고 기숙사 관련 계약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선발 이후 어플리케이션 단계에서부터는 학생과 학연교와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선님, 비자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비자 준비가 가장 복잡했어서 구글링을 열심히 하며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를 따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럼요. 비자 활동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저는 미국 교환학생 비자인 J1 비자를 발급받았고 이 과정에서 약 총 5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특히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의 인터뷰 과정도 진행되는데요. 한 가지의 꿀팁이 있다면 비자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비자 사진에 미리 찍어놓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는 재정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게 온라인으로는 받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비자 발급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혜님, 스페인에 계실 때 이거 챙겨갈 거 혹은 이거 챙겨가기 잘했다 싶었던 물건 있으실까요?
제가 1년 전 파견이라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선글라스가 필수였던 것 같아요. 제가 파견됐을 때는 겨울이었는데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너무 눈이 부시더라고요. 그래서 12월, 1월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지에서 계좌를 개설해서 애플페이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때 애플워치를 통해서 애플페이를 사용했더니 정말 편했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애플워치와 선글라스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예선님은 뭘 챙겨 가실 건가요? 저는 아직 안 가서 잘 모르긴 하겠지만 매운 음식이 너무 그리울 것 같아서 비각시스를 꼭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파견 가기 전에 현지에서 쓸만한 어플 알고 싶은데 혜리님은 주로 어떤 어플을 사용하시나요? 아무래도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유럽 친구들 경우는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고 그 친구들은 왓츠앱이라는 어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왓츠앱을 깔고 가시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직 유럽권의 경우는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지우셨던 경우에는 페이스북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파견을 갔던 기고대학교 같은 경우는 ESN 그룹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존재를 해서 거기에 가입해서 많은 파티 정보를 얻기도 했고 또 인스타그램 페이지도 존재를 해서 그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페인 시골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그곳에 계신 분들은 영어가 유창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서 좀 원활하게 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더와 성적을 맞추기 위해 토플을 공부했습니다. 따로 영어 학원에 다니진 않았고 그 대신 유튜브에서 라이팅과 스피킹 영역에 템플릿을 찾아서 공부했습니다. 특히 단시간에 가장 많은 성적을 올리기 좋은 영역은 바로 라이팅과 스피킹 영역이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또한 리딩과 리스닝 같은 영역의 경우에는 책을 구입해서 문제를 풀었는데요.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 번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니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저는 예선님과는 다르게 기토, 즉 기반 토플을 쳤었는데요. 이 기반 토플은 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구출 문제를 다운받아서 풀었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기반 토플을 진행했던 이유는 토플보다 비교적 난이도가 쉽고 비용이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수능 영어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반 토플을 추천드릴게요. 선생님, 저 출근하니까 너무 설레는데요. 혹시 파견 때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제 1목적이 여행이라고 할 만큼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녀왔는데요. 저는 항상 거의 스카이스캐너라는 어플을 제 옆에 끼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런던이 3번원에 비행기표가 파격적으로 떴었던 날이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출국을 했습니다. 왕복 3만원에 런던을 1박 2일 여행 다녀오기도 했었어요. 우와, 런던 1박 2일 여행인데 3만원이니까 너무 낭만했어요. 특히 유럽 학교들은 출석 체크가 제법 자유로웠기 때문에 학교를 빠지고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일도 제법 잦았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교환학생 특권이겠죠? 게다가 교환학생들은 페놈페 중에서 패스를 받기가 정말 쉬워서 이런 식으로 여행을 많이 다녔었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먼 지역, 플로리다와 조금 먼 지역이긴 하지만 참 캘리포니아에 대한 로망이 너무 컸어가지고 전 실제로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들어가는 날 조금 3일 조금 일찍 가가지고 캘리포니아를 여행하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강인이 그 당시에 마요르카 소속이었고 저는 저희 동네에 셀타비고라는 리그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운이 좋게 제가 비고에 파견이 되어 있을 때 마요르카 팀에서 저희 동네로 원정을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한 30분 거리밖에 되지 않아서 그때 이강인이 오는 경기날에 가서 경기를 보고 이강인과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고 왔습니다. 그때 그럼 한국 분들 많이 만나셨겠네요? 네, 맞아요. 저희 동네가 우선은 동양인이 거의 없는 저희밖에 존재를 하지 않는 그런 동네였는데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서 이강인을 보러 가시는 저희 윗동네 파견 오신 교환학생분들을 만나서 그날 이후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지금까지 PR과 함께한 김예선, 장혜린이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모두 즐겁고 기억에 남는 안전한 파견 교환학생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